금천구가 5,2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개청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인데 생활 SOC 확충과 교육 분야 예산 확대가 두드러집니다. 보도에 엄종규 기자입니다. 금천구가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5,279억 원. 올해 4,612억 원보다 14.5% 증가해 금천구청 개청 이래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중앙정부의 내년도 재정규모 확대 기조와 특히 지역 내 개발 여파로 인한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지방 세입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정부하고 이제 서울시 그 확장 재정으로 인해서 보조금 이제 자체가 이제 많이 증가를 했고요. 부동산 공시 이제 공시 가격으로 과표해서 매기는 거잖아요. 그게 좀 현실화된 부분이 있어서 내년 예산의 절반은 역시 사회복지 분야에 쓰입니다. 하지만 자체 재원 역시 지난해에 비해 12.3% 증가한 1,274억 원을 확보해 핵심 5개 분야에 집중 투입합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생활 SOC 확충과 교육 분야입니다. 생활 SOC의 경우 우시장 현대화를 위한 그린 푸주간 조성과 독산로 지중화 사업, 금천 문화예술 커뮤니티 조성 예산을 합쳐 130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교육 분야의 경우 100억 원이 배분됐는데 아이 돌봄 지원과 금천 혁신교육지구 운영,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무상교복, 맞춤형 대입 지원 정책 등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생활 SOC 쪽은 저희가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 형편은 상당히 지금 양호한 거거든요. 근데 그 국철 지나가고 그리고 이제 뭐 저층 주거지 많이 있고 뭐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낙후된 이미지로 보이는 그런 선입관이 좀 많이 있어서 금천구는 역대 최대 규모의 확대 재정이 지역 경제 활력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금천구가 제출한 예산안은 구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7일 최종 확정됩니다. 들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엄종규입니다.